자, 화재보험 강의를 하게 된 정형익입니다. 지금 시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갖고 화재보험 약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. 약관을 처음 접하셔 갖고 이제 실무를 시작하실 분들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전달이 이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. 제가 별도의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은 이 슬라이드를 한번 쭉 보시고, 그 다음에 화재보험 표준 약관을 어떻게든 구하셔갖고, 회사에 다 있겠죠? 이걸 한번 천천히 리딩 해보시면,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약관 하나하나 한줄한줄 읽다 보면, 저랑 같이 수업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하나씩 매칭이 되면서, 아, 이러한 보험이었구나, 라는 걸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전체 이제 세 가지 블록으로 구성을 해놨는데요. 첫 번째가 보통약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. 보통약관 중에서도 화재보험은 진짜 뭘 담보하는 거냐는 담보 사항에 대해서 좀 그림까지 곁들여가고 깊이 있게 볼 거고요. 이어서 이제 특별약관 얘기 좀할 거고, 마지막으로 화재보험이 항상 베이스예요. 모든 재물보험의 손해사정의 가장 기초를 제공한달까? 이론의 손해사정 이론을 베이스가 된 화재보험인데, 그 보험가의 평가라든가 이런 걸 실무적인 얘기를 실제 손해사정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해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재물보험 화재보험의 가입 목적물에 대한 평가와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그림을 통해서 거기서 보시게 될것 같아요. 첫 파트, 담보 손해는 뭐냐? 담보 조항에 대한 이해 보시죠. 하지만 표준약관 3조에 보면 보험의 목적이, 여기서 목적이라는 건 이제 가입된 물건과 그 수용 재물을 말하는데, 화재로 입은 아래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. 대뜸 생각이 드시죠? 이 화재보험은 여기서 중요한 게이구 내에 위험을 담보한다는 게 약간 특징입니다. 그래서 화재보험은 일정한 건물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이 건물과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들, 수용재물, 여긴 뭐 기계가 될 수도 있고, 수용재물은 뭐가 돼요? 기계가 될수 있고, 또 영업집기, 주택 같은 경우는 가재도구, 또 그보다 더 비싼 걸 따지면 공장에서 사용할 각종 원부자재, 완성품, 상품, 저장품 이런 걸더 뭐라 그래요? 재고 자산 또는 재고 동산 뭐 이런 용어로 불리죠.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담보되는 게 화재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구내라는 개념이 다른 보험 용어에서도 쓰일 텐데, 구내는 건물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. 구내라고 한다면 일단 이런 어떤 울타리 개념입니다. 이렇게. 이게 뭐 담장하고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 그 점유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구내예요. 영어로는 이제 프리미스. 프리미스 개념이다. 화재보험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구내 안에서의 리스크를 담보한다라고 할수 있겠어요. 그럼 이 구외 밖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건 뭐냐?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동산종합보험이에요. 화재보험, 패키지 보험, 이런 것들은 다 일정 구내 안에 리스크를 담보하는 그런 보험류인 거에 비하면, 구외 밖에서 움직이다가 다 손상될 수 있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거는 동산종합보험 같은 거다. 이런 것도 이참에 배워두면 좋은 보험 지식 되겠습니다.